안녕, 송송입니다. 오늘은 나비를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색종이 한장 가지고 나비를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색상을 바닥을 향하게 두고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고 펼쳐서 이 선이 중심이 오게 대문짝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대문짝기를 하고 위에서 5cm 되는 지점에 표시를 좀 해줄게요. 5cm 되는 지점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여기 5cm 되는 중심을 기점으로 양 모서리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었어요. 접고 뒤집어서 이 선이 여기 오게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고 펼쳐줍니다. 펼쳐서 이 선이 여기 오게. 지금 이제 8등분으로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접고, 이 선이 여기 중심이 오게. 접고, 펼쳐줍니다. 펼쳐서 이 선이 여기 오게. 한번, 이렇게. 접었다 펴서 또이 선이 여기 이렇게 접으면 8등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접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선이 여기. 펼쳐서 이 선이 여기 오게. 접어줄 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여기 색깔 있는 이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8등분으로. 자, 그리고 이제 뒤집어줍니다. 뒤집어서 이제 계단잡기를 해줄 거예요. 이 선이 여기 오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보면 이렇게 접혀 있어요. 우리가 다 접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잡고 이 선이 여기 이렇게 계단접기를 해줍니다. 자, 같이 잡고 이 선이 여기 이렇게 계단접기를 해주세요.
찍어줍니다. 자, 이렇게 계단 접기를 했어요. 이걸 하고 이렇게 반에 접어주세요. 여기 긴 쪽이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나비 모양이 돼요. 네, 이 부분을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색종이 4등분한 사이즈예요. 15에 3.75 사이즈. 자, 한번 접어볼게요. 먼저 원한 색상을 바닥을 향하게 두고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어서 펼쳐서 이 선이 중심에 오게 대문접기를 해줍니다. 양쪽 선이 중심에 오게 대문접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접고 그리고 또 반을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풀칠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접고 반을 접어주세요. 반에. 반을 접고, 이렇게 반을 접고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끝을 둥글게 바깥쪽으로 말아줘. 그래서 이렇게 쏙 빼주고 여기에도 자, 이렇게 만들어놔요. 자, 요거는 그냥 색종이 한 장 이어붙이지 않고 한 장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런 느낌이 좋으면 이렇게 한 장으로 해도 돼요. 아니면 좀 두껍게 하고 싶으신 분은 저처럼 요렇게 하고. 요것도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 반 접었던 이, 여기가 더 긴 쪽이에요. 긴 쪽에 일단 풀을 이용해서 여기에 풀을 살짝 붙여주고 여기에 딱 얹어줍니다. 붙여줘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여기 끈처럼 얇게, 이거는 얇으면 얇을수록 예쁜 것 같아요. 요 끈을, 요 색종이 끈을 이용해서 여기를 말아줄 거예요. 요 사이즈는 0.4에 8cm예요. 자,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기 전체 풀칠을 해줘요. 해서 여기에, 여기 중심에 붙이고 이거를 예쁘게 돌돌돌 말아주면 돼. 이렇게 자, 이렇게 붙이고 여기 어느 정도 말랐어요. 마른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펼쳐줍니다. 약간 나비 모양이 되게 이렇게 펼쳐주면 예쁜 나비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장식해도 예쁠 것 같아요. 자, 한번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